추가. 이제 박진만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네, 좀 데뷔승을 꼭 네, 제 힘으로 챙겨드리고 싶었는데 네, 그럴 수 있게 돼서 네,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늘 직구 힘이 네, 평상시보다 좀 더 있어가지고 네, 민호 형이 직구 위주의 피칭으로 리드해 주신 덕분에 네, 오늘 좋은 피칭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지찬이가 네, 이제 실책으로 인해서 위기가 만들어져가지고 네, 꼭 막아주고 싶었는데 네, 그럴 수 있게 돼가지고 좀 좋은 네, 기분이 들어가지고 네, 그랬던 것 같습니다. 뭐 그런 실수 있다고 네, 기죽지 말고 네, 워낙 멘탈이 좋은 선수니까 네, 늘 그랬듯 잘 네, 헤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따로 챙겨 먹진 않는 것 같은데 네, 여름이면 그냥 뭐든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뭐 음식을 먹더라도 매 밥 한 공기 더 먹으려고 하고 일부러 네, 그렇게 좀 많이 먹으면서 지금 무더위 버티려고 네,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점심은 짜장면이죠. 네, 짜장면 한 그릇 드시고 네,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박진만 감독 대행님 처음으로 첫승을 안겨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. 네, 아무렇지도 않습니다. 네. 어디 맞았는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? 맞았는데 이게 보이는 것보다 하나도 안 아파요. 그냥 타석에서 침착하게 공을 잘 봤던 것 같아요. 보양식 같은 거 없고요. 그냥 밥 잘 챙겨 먹고 또 도핑이 또 까다롭기 때문에 비타민 이런 거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. 점심이요? 점심부터 맛있는 고기를 드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 승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타석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으로 집중했던 게 잘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요. 타격감은 뭐 그냥 나쁘지는 않은 정도?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점심 메뉴요? 날이 더우니까 매운 블랙면? 네, 좋을 것 같아요. 냉면 좋아하세요? 네,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영양제 뭐 챙겨 먹고 뭐 비타민이나 이런 거는 뭐 다 챙겨 먹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냥 최대한 팀이 승리할 수 있도록 실수하지 않고 뭐 타석에서도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일단 감독님 오셔가지고 처음 이제 첫 승을 해서 너무 기분 좋고 오늘 계기를 통해서 좀 쭉쭉 갔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잘 모르겠고 타격감 좋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매 타석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제 코치님들이랑 그 선배 형들이 너무 편하게 이제 해주셔서 경기에 편하게 나갈 수 있게 잘 도와주셔가지고 좀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. 일단 항상 죄송합니다. 일단 예. 항상 고향 어디예요? 제주도입니다. 제주도에 대선배님 누구 있어요? 저희 하늘 같은 선배 강민호 선배 있습니다. 뭐 요즘 많이 날씨도 더운데 항상 삼성 라이온즈를 이제 항상 응원해주시고 이제 경기가 이기고 있든 지고 있든 항상 팬분들의 목소리 들으면 이제 항상 힘이 나니까 항상 감사드리고 이제 야구장 많이 찾아오셔서 응원해 주시면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점심이요? 더우니까 냉면을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냉면 좋아하시나요? 냉면은 저는 찾아가서 먹지 않는데 고깃집 가면 항상 먹는 게 냉면입니다. 물냉면 비냉에 비냉 시켜서 육수 추가해서 이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.